누가 더 이상 스타크래프트를 스포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001 암비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 리그 3개월간의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스타크래프트 최고수들의 결전. 오늘 여기서 흥분과 감동의 또 하나의 신화가 창조된다. 자, 이제 2001 암비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 리그 대망의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비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결승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이 한비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결승전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세종대학교 대양홀입니다. 자, 지금 이곳 3천석이 모두 꽉 찼습니다. 한비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이제 석 달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2001년도 시즌의 첫 번째 챔피언을 가리는 이 자리,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결승전 경기 변함없이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엄재영 씨, 김도영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석 달 동안의 대장정, 이제 2001 시즌의 첫 번째 챔피언을 가리는 이곳 세종대 대형을 그야말로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냥 뭐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대의 결승전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가 꽉 차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 속에서 2021 시즌 한비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리가 첫 번째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 결승전 경기를 여기서 갖게 됐습니다. 이 세종대학교 대양홀 일찌감치 뭐 오전에서부터요 이 많은 팬들이 찾기 시작해서 뭐 이곳 세종대학교 대양홀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꽉 채우고 이 캠퍼스의 한쪽 부분까지 팬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데 뭐 아침 9시부터 그렇습니다. 와서, 예. 네. 그러나 아마 이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그런 보람이 잠시 후에 선수들의 멋진 경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됩니다. 자, 한비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16명의 선수가 치열한 본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16강에서 8강 다시 4강 그리고 이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둔 두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 그리고 장진남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승전에 나서는 두 선수 각오가 대단할 듯한데요. 엄청나겠죠. 네. 뭐 말로 그 선수들의 각오를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이 선수들의 기분이 지금 어떨까요? 그런데 대체. 지금 결승에 올라서 이제 그런 만큼 배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긴장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자, 아마 무아지경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두 선수 어떤 준비 또 어떤 전략으로 경기에 나서게 될지 두 선수를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Come on down to the next track, sliding into you on the lines of a kickback, coming from the source, the point break force, gonna rock it so good, no choice, no peace, with the boys from the bright lights. 네, 이번 온게임 내 스타리그 제가 뽑았던 우승 후보가 정대희 선수인데 정대희 선수는 예상외로 16강에서 탈락하고요. 장진남 선수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희를 우승 후보로 뽑은 이유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였는데요. 장진남 선수가 뭐 그에 못지 아니 오히려 더한 뭐 엄청난 노력가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뭐 진짜 다른 저구조 뭐 모든 저구조를 다 내놔도 뭐 전혀 뒤지지 않고 최강의 저구조로서 뭐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정말 두려운 상대고요. 장래성이 아주 돋보이는 선수 같아요. 요한이 형은요, 제가 여태껏 이제 만난 테란 중에 진짜 이긴 것 같으면서도 지는 경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를 다 잡았다 생각을 해도 꼭 뭔가에 당해요. 그게 드랍십인데요. 그게 진짜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방어를 완벽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어떻게 와요. 그래갖고 진짜 테란의 신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실력을 가진 것 같고요. 이번 스타리그에서 가장 힘든 상대 같아요, 진짜로.
네, 이 프로게이머 란 직업 일단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만 그냥 노장이 되고 새로운 뭐 신에 뛰어난 선수가 올라올 때 되면은 물러날 때가 되겠죠. 있겠죠. 그때 되면 프로게이머 생활은 그만두고 그때부터 뭐 코치를 한다던가 매니저 형이 겪는 고통을 저도 느껴본 매니저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 개발도 하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즉 뭐 게임에 관해서요. 뭐 인터넷 게임 뭐 웹마스터도 되고 싶고. 근데 뭐 이런 문제는 군대 가서 생각하려고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요. 제가 지금 프로게임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 게임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도 제작해보고 프로그래밍 쪽에 엄청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게이머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미 프로게이머가 된 만큼 프로게이머 생활 할 때만큼은 정말 프로게이머로서 열심히 게임을 할 거고요. 이 프로게이머 생활이 끝난다 해도 게임 쪽으로 이렇게 뭐 제작 관련 쪽으로 가고 싶어요. 누가 감히 테란을 약하다 말하는가? 오늘 챔피언 등극을 다짐하는 테란의 위대한 황제 임요한. 소리 없이 강하다. 8강전 맞대결 패배 복수를 다짐하는 새로운 저그의 달인 정진나. 양 선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한빛 소프트웨어 원캠이나 스타리그 결승전에 참가할 두 명의 지원사 함께 보셨습니다. 임요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와 임요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참 재미있어요. 한때 그 테란이 상당히 어려울 때, 테란의 희망하면 임요환 선수였습니다만은. 예. 이번 한빛 소프트웨어 원캠이나 스타리그에 들어서서 저그가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저그의 희망이 이제 장진남 선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그가 4강에 단 한 명 올랐다는 거. 네. 예, 저그 유저가 이제 16강에서 따져보면은 8명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한 명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게임에 관련된 각 전문가들이, 나는 임요환 쪽으로, 나는 장진남 쪽으로, 뭐, 각각 그 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각양각색인데, 이 두 선수 정말 지금까지 싸워온 전적을 보건데, 결승에 올라오기에 전혀 부끄럼 없는 그런 전적을 갖고 있네요. 네. 네. 임요환 선수가 8승 1패. 장진남 선수는 6승 2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진남 선수는 이 2패가 사실 앞쪽에 있었던 경기지. 그렇죠.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임요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 그 어떤 선수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은 상태. 상대편을 방심하는 그런 실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전 3선승으로 치러지는 한빛소프트웨어 원캠이나 스타리그 결승전 경기. 일단 전체 그 맵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예. 네. 자, 화면을 보면서 경기를 치를 맵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1경기는 네오블레이즈입니다. 네, 네오블레이즈에서 펼쳐지고요. 두 번째 네오 정글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홀로 바랄라입니다. 선맵이요. 그리고 네 번째 예 레가시 업차, 임요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한번 경기를 가졌던 맵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다시 네오블레이즈에서 한번더 5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전부터 경기를 좀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1차전 네오블레이즈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5차전까지 펼쳐지는 호흡이 긴, 그러나 단기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차전 승부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1차전 네오블레이즈의 양 선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진짜로 정말로 이제는 경기의 내용 자체를 예측하는 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일단 장진남 선수는 경기 전에 만나보니까 뭔가의 필살기를 만들어 왔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팔 드러난 다음에 뭐 앞마당 먹고 뭐 아 이거 또 하면 통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명히 뚜렷한 뭔가의 필살기를 준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임요환 선수는 조금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해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연습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이 맵에서 대각선 위치가 나온다면 장진남 선수가 좀 할만하고 직선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임요환 선수 쪽으로 조금 예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준 상황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 연습을 통해서 쌓아온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또 전략 또 오늘의 컨디션 그리고 또 이 관중들의 반응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 다 복합해서 양 선수 오늘 어떤 경기가 예상이 됩니까? 글쎄요. 두 선수의 공통점은 일단 힘과 전략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블레이즈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네. 결국 승패를 가려짓는 것은 두 선수의 순간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 쪽이 유리하다. 자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보통 경기가 아니라 한빈소프트배 온캠레 스타리그의 결승전 격입니다. 세종대학교 대양홀 3,000명 이상 되죠. 지금 이제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더 들어오신 분까지 합치면 거의 뭐 5,000명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이곳을 꽉 채우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과연 어떤 선수가 휩쓸리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할 듯합니다. 그렇죠. 자 웬만해서는 표정이 변하지 않는 임요환, 장진남 두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있거든요. 네. 자 자신의 컨디션을 누가 먼저 회복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빛소프트배 온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전 제1차전 네오블레이즈에서의 경기를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배 온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전 임요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1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곳은 세종대학교 대양홀입니다. 입체 여지 없이 관중석은 꽉 찬 상태 두 명의 초긴장 상태의 스타크래프트 고수들이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의 모습 임요환 선수 기도하는 표정인데요. 네, 네 긴장을 많이 하네요. 네 임요환 선수가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모습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잠도 설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임요환 선수의 모습 자 장진남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신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전에 오르면서 스타덤에 오른 새로운 저그 플레이어 장진남 이제 당당히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임요환이냐 장진남이냐 1차전의 향방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임요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결승전 경기 임요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은 11시 테란 그리고 그 대각선 방향에 장진남 선수의 진영이 꾸려집니다. 장진남 선수 5시 저그 자 엄재경 씨가 얘기하셨듯이 대각선이 걸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의 테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장 뚜렷하게 특징적으로 떠오르는 특징이 방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어떤 공격력, 잽도 잘 날리고 한 방에 펀치도 굉장히 무서운 선수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특징이 테란입니다. 네. 테란하고 아주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선수가 임요환 선수고 장진남 선수는 공격을 통해서 방어를 하죠. 네. 예, 방어를 따로 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퍼붐으로 해서 상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이 장진남 선수 때 그게 바로 또 저그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그와 혼연일체화가 되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예, 이거를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장진남 선수
예, 지금 장진남 선수는 그 예전에 한웅열 선수의 테란을 상대로 경기를 이겼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발빠른 그 저글링 러시를 했었는데 오히려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생각했던 전략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장진남 선수가. 아, 예, 그러네요. 그 장진남 선수가 경기 전에 아, 뭐 팔드론, 구드론, 발업 저글링 이후에 앞마당 먹는 빌드는 한번 했었는데 그거 또 하면은 통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대각선이 나오면 장진남 선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장진남 선수가 플레이를 한다면은 대각선이 걸렸다고 해서 장진남 선수가 가지는 그 어드밴테이지가 크지가 않죠. 네. 자, 양 선수가 이 네오블레이즈에서 경기를 치렀던 그 경기 내용을 쭉 살펴보건데 임용환 선수는 언덕 위를 절묘하게 사용해서 승리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 지상 쪽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승리를 따낸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 박용욱 선수와 경기 때는 아주 지상으로만 예, 메카닉으로서 그렇죠. 밀어붙였죠. 반면에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한웅열 선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장진남 선수가 한웅열 선수가 경기를 치를 때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단한 고전 끝에 승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맵 중앙쯤에서 저글링과 SCB가 어떠한 형태로 마주칠지 모르겠는데 SCB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장진남 선수가 한시진영으로 러시를 갈 예, 그런 공산이 크거든요. 네. 예, 그럼 빠른 저글링에 의해서 임유한 선수가 거의 전혀 타격을 입지 않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맵 중앙인데요. 맵 중앙 SCB를 발견했습니다. 장진남 선수 그대로 11시 쪽으로 돌진. 아, 이렇게 되면 장진남 선수 11시라고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11시 그렇죠. 쪽으로 달려갑니다. 장진남 선수 SCB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 예, 이런 걸 보니까 장진남 선수 아, 이 타이밍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SCB는 분명히 한번 정찰을 마치고 나오는 SCB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장진남 선수가 네. 이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익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장진남 선수. 그러나 마린이 이미 세기 나와 있습니다. 도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단 예, 외곽으로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저 저글링으로서 최대한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네. SCV를 사냥한다든가 아니면 상대의 발전을 더디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을 못한다면 장진남 선수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장진남 선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가 한웅열 선수하고 이 맵에서 경기를 할 때 저 빠른 저글링 러쉬를 통해서 한웅열 선수에게 타격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그때 한웅열 선수는 이제 건물을 좀 띄엄띄엄 짓다 보니까 예, 벙커 사거리 밖에서 저글링 예. 스파이어를 올립니다. 완해 처리해서 참 예, 장진남 선수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이거는 장진남 선수가 예, 자신의 의도를 임유한 선수에게 보여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글링은 발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SCV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SCB가 장진남 선수의 진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요환 선수는 아직 장진남 선수의 스파이어를 발견하지 못했죠. 네. 그럼 지금 임요환 선수가 지금 원베럭이죠? 오히려 그 임요환 선수가 원베럭에서 팩토리를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진남 선수 저그 입장에서 뷰탈리스크를 쓰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해처리가 하나라는 점이거든요. 자, 한비 소프트 배운 게임의 스타리그 결승전 경기가 치러지는 이곳은 세종대학교 대양홀입니다. 입체여 저씨 이 삼천석이 모두 꽉 잡고 더러 통로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장진남 선수와 임요환 선수의 결승전 경기 지금 진행되는 형태를 보니까 예, 일단은 장진남 선수의 전략이 예,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맵에서 평범하게 진행이 된다면 빠른 저글링 러시가 왔다. 예, 테란 입장에서요. 빠른 저글링 러시가 왔으면 뒤이어 러커가 오겠구나. 예, 라고 당연히 의뢰의 생각을 하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허점을 찔러갖고 지금 장진남 선수는 뮤탈리스코로 가면서 테란에게 정찰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인 거였는데 임요한 선수는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네. 탱크 빨리 확보하려고 하면서 러커에 대한 대비를 하고 뮤탈리스코 나왔습니다. 예, 3개 그러면서 뱃을 빨리 뽑으려고 하는 그 테크트리 최대한 빨리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임유한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뮤탈리스크 들이닥치면 임유한 선수 좀 놀라죠. 자, 장진남 선수 네, 충분히 대비를 하네요. 뮤탈리스크 날아갑니다. 자, 미사일 터렛을 짓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히려 건물 쪽에 좀 그 게릴라전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아, 자, 장담 선수의 뮤탄스가 날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미사일 터렛이 있습니다. 미사일 터렛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치 않습니다. 미사일 터렛 위치가 절묘합니다. 야, 이게 이묘한 선수가 참, 야, 대단하다 싶은 게요. 지금 같은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예, 본진으로 밀고 들어오는 저글링 러커에 대한 수비도 어느 정도 되고, 언덕 러커에 대한 수비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도 되죠. 그런 형태로 지금 건물을 배치를 했고 수비 라인을 갖춘 거였거든요. 장진남 선수도 그러나 이 수가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히드라리스크를 예. 또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러커를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 뮤탈리스크로서 게릴라전을 지금 펼치기에는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예, 그리고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를 해낼 수 있는 유닛이라고는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머린 메딕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 머린 메딕들은 우르르 지상 유닛이라서 움직이는데 뮤탈리스크만큼의 기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뮤탈리스크로 계속 게릴라전을 펼쳐줘야 되는데 단 한기 있는 레이스 덕분에 예, 이묘한 선수는 뮤탈리스크 대한 수비도 예, 좀 보다 효과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임요한 선수의 레이스 한기가 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스컬지가 레이스를 잡습니다. 일단은 임요한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스파이어의 어떤 발전을 탔기 때문에 드랍십의 스콜지에 의한 요격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드랍십 날아갑니다. 임요한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드랍십. 자, 예, 지금 날아가는 경로로 봐서는 예, 장진남 선수가 여기저기 뛰어난 오버로드의 예, 레이더망을 벗어나겠는데요. 임요한 선수의 드랍십 마치 앞을 보고 가는 듯합니다. 자, 지금 본진 바로 위쪽에 뮤탈리스크가 둘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벽에 붙어서 남쪽으로 자 장진남 선수의 이거... 본진 쪽으로 갑니다. 본진 쪽으로 날아가는 임요한 선수의 드랍십. 이거 타격 엄청나겠는데요. 드론. 자, 예. 임요한 선수 드론을 많이 잃는다면 이 장진남 선수 내려놓습니다. 위험하죠. 마린 메딕 임요한 선수의 직공대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크죠. 자, 뮤탈리스크가 방금 피나가서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러나 마린의 숫자 많습니다. 드론을 잡아야죠. 예, 아직 러커 에스펙트는 개발이 안 되었을 것 같거든요. 히드라리스크와 뮤탈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뮤탈리스크 동원해서 수비를 합니다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드론 피해. 드론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마린이 하나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요, 이 장진남 선수가 그래도 지금은 잘 막아준 거예요, 사실. 예, 지금 굉장히 피해를 그나마 줄인 겁니다, 이 정도면. 예, 그러나. 자, 드론이 지금 대여섯 기 파괴됐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임요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마린 메딕 드랍을 했을 때는 거의 뭐 드론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까지 공격을 퍼붓는데. 그렇죠. 뭐 장진남 선수가 지금은 대처를 굉장히 잘한 거였는데요. 그러나 이 드론 몇 기 잃은 손실보다도 보유하고 있었던 뮤탈리스크를 모두 잃었다라고 하는 손실이 굉장히 예 장진남 선수로서 뼈 아프겠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장진남 선수의 러커가 언덕 위를 따라서 북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임요한 선수의 진영에 러커가 벌어오됩니다. 자, 얘는 2인가요? 자, SCB를 잡는데 이번에는 장진남 선수가 SCB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의 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몰아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장진남 선수 끝도 없이 공격을 하죠. 사이언스 배슬이 날아왔습니다. 지상에 위치한 탱크가 공격. 러커는 파괴될 듯합니다. 스콜지 운영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진남 선수. 자, 그러면서 임요한 선수는 또다시 드랍십에 마린 메딕을 태웁니다. 드랍십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컬지들 날아가는데요. 자, 스컬지 드랍십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컬지 지금 시야에서 잡아내지 못했어요. 장진남 선수가. 그 임요한 선수가 그렇게 실력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선수가 운까지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그러나 지금 스컬지가 또 날아가고 있는 듯하죠. 자, 뭔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버로드였습니다. 자, 드랍십이 다시 한번 공격을 갑니다. 러커 한기로는 좀 힘들죠. 드랍십 2기거든요. 이 원래 그 임요한 선수가 이 맵에서 저그가 무섭더라 라고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저기에 러커를 드문드문 멀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언덕 여기저기에다가 그 스컬지를 그 패트로 시키는 이걸 제일 두려워했었거든요. 네, 드랍십 2기에서 마린 메딕이 내립니다. 공격해 들어가는 임요한 선수.
자, 일단 주변에 있는 드론을 사냥하고요. 자, 아, 예, 지금 챔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깨졌습니다. 에볼루션 챔버 황급히 러커가 돌아옵니다. 히드라리스크와 러커의 그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었을 챔버가 분명한데요. 저거는 그 단지 건물 하나 파괴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컨트롤 싸움이죠. 예. 자, 양 선수의 환상적인 컨트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패스. 이야. 사이언스 패스 없는 상태로 공격력을 씻고 마린 맨드로 뒤돌아가 히드라리스크와 러커 수비를 해내는 장진남 선수. 예, 지금 임유한 선수의 이 드라시 작전은요, 건물을 파괴시키긴 했지만 결정적인 피해를 못 줬던 것은, 자, 그러면서 예. 아, 드론 사냥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아쉽네요. 자, 맵 곳곳을 찍을 때마다 지금 관중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야, 참 그 그래도 이 장진남 선수가 잘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임유한 선수의 금방 전에 그 러커들 1.4에서 잡아내는 컨트롤은, 야, 참 예술이었죠. 자, 맵 중앙, 정확히 중앙입니다. 오버로드가 날아오는데 글쎄요, 드랍을 할까요? 임요환 선수, 아, 네. 디펜스블 매트릭스 건 드랍십이 날아갑니다. 이거 깨지지 않죠? 그렇죠. 본 지역을 예. 노리네요. 보너스 체력이 250인데요 탱크. 그리고 마린과 메딕. 아, 드론은 빼줘야죠. 자, 안마당 멀티 공격합니다. 이거를 게이머들끼리는 복서들 합심이라 그러더군요. 예. 지금 장진남 선수 그 수성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요? 장진남 선수의 앞마당 멀티 지역을 임요환 선수의 탱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요환 선수는 언덕 위에 멀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아, 수성 업그레이드 됐네요. 언덕 위 임요환 선수의 진영 근처. 자, 히드라리스크와 러커. 히드라리스크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공격에 들어가는 장진남 선수. 지금 이곳에 베럭스를 상당히 많이 지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베럭스 하나 깨졌습니다. 자, 수비를 하는 마린 매딕. 마린 매딕을 피해서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 아, 본진 쪽에 임유한 선수의 드랍. 자, 양 선수 서로 상대편 진영 쪽으로 드랍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진남 선수는 본진과 멀티기지 양쪽에 모두 그 자원 수급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임유한 선수는 그래도 본진에서 자원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은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진남 예. 선수가 임유한 선수의 멀티를 방해를 했지만은 자신도 멀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야, 또 살짝 태워서 도망가고요. 자, 러커가 다가오자 그것을 드랍십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임유한 선수입니다. 자, 공격을 받던 임유한 선수의 멀티 지역 커맨드 센터는 띄워서 커맨드 센터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자원 채취를 장진남 선수가 전혀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임요환 선수 대단히 지능적인 전략적인 플레이. 자, 드랍십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곳이 문제인데요. 자, 히드라리스크가 달려갑니다. 히드라리스크가 탱크를 잡아낼 듯합니다. 안마당 멀티 쪽에 탱크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아주 예 미세한 정도로 임요환 선수가 조금 나은 상황이 됐네요. 지금 당장의 병력 상황은 임요환 선수가 그 장진남 선수보다 나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불어나는 병력 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임요환 선수가 앞으로 약 짧아야 2-3분 정도는 예 좀 더 나은 경력 상황을 구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장진남 선수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본다면은 임유한 선수의 언덕 멀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이거고, 막지를 못한다면 자신이 멀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야, 그 장진남 선수는 히드라 러커로 임유한 선수의 머린 탱크 군단에 밀리지 않는 가운데 예 그러면서 스컬지도 뽑아내고 뭐 자원이 허용된다면은 가디언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스파이어를 새로 지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예, 스파이어 쪽에 관련된 공중 유닛들을 차마 생산을 못 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 자원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임요환 선수의 멀티 지역 대비가 철저하죠 지금. 네, 임요환 선수 그 멀티 지역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벙커를 치면서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예, 그 임요환 선수가 이 맵에서 팀 내의 그 박여민 선수라든지요 이런 저그저들하고 경기를 해보면서. 야, 이거 스컬즈 여기저기 패트럴한 것 때문에 드랍식 게릴라 먹히지도 않고 참 이 맵 어렵더라.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를 갖다가 임유한 선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드랍식 게릴라 그냥 하자. 네. 예,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었는 모양이네요. 네. 다시 한번 드랍십에 디펜스 매트릭스를 걸고
만약 스콜즈를 봤다면 저 히드라 리스크로 드랍십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 그곳을 살짝 피해서 임요환 선수 3시 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결정타일 수도 있겠는데요 장진남 선수에게. 장진남 선수 진영, 자 안마당 멀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오버로 날아오는데 이곳은 임요환 선수의 본진. 아, 그렇죠. 안마당 멀티 쪽 마린 베이드 드랍이 됩니다.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전혀 예. 없습니다. 해철이 못 지키네요. 네, 안마당 멀티 해철이 깨집니다. 어 그러나 장진남 선수의 예, 병력들도 지금 임요환 선수의 언덕 위 멀티와 본진 중간에 장진남 선수의 이것이 주력 부대거든요. 예. 아 예, 장진남 선수가 공격을 하는 와중에 예, 저 드랍시 게릴라를 막고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이 지금 예, 유닛들을 통해서 보여지네요. 하하. 야, 지금 그, 예, 드랍시 태워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다시 살짝 가는 야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죠 임현 선수. 야 스컬지 날아갑니다. 스컬지가 예, 파괴는 못 시키죠. 네. 예, 한기의 스컬지가 예, 자폭에 성공을 했지만 예, 한기 스컬지의 자폭으로는 예, 공중 유닛을 여간해서 못 잡습니다. 자, 그런데 언덕 위쪽에 내려놓습니다. 언덕 위에서 마린 메딕이 공격을 해 들어갈 듯합니다. 예, 지금 장진남 선수 자원 상황도 이제 안 좋고요. 아. 예, 임유한 힘드네요. 선수가 지금 예, 머린의 공격력만 2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임요환 선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참. 아, 방금 전에 올라갔던 병력과 장진남 선수의 본진 사이에 많이 매드를 내놓는 예. 임요환 선수. 지금 임요환 선수의 병력이 보인다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동물에 가라 먹혀가지고. 아, 장진남 선수의 본진 쪽으로 예. 공격해 들어갑니다. 어려울 듯 합니다. 자, 본진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장진남 선수의, 스파이어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댄과 스포닝풀 사이에서 공격합니다. 아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전혀 없습니다. 예, 주력 부대는 지금 임요환 선수의 진영 쪽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장진남 선수는 아까 전에 또 그 에볼루션 챔퍼가 한번 파괴되는 그 히드라리스크들이 지금 노업이에요. 아 히드라리스크가 황급히 돌아옵니다. 자 장진남 선수의 주력 부대 히드라리스크 수비를 옵니다. 자 드론으로 막고 있는 장진남 선수. 자 처절한 수비. 마린 메딕의 거칠 것 없는 공격. 자 드론에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다. 드론 피해 너무 커요 지금. 드론으로 막아내는데 드론이 단 3기 4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머린들이 처음엔 몰라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공 그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언덕 위쪽에서 예 일꾼들 막 쏘죠. 아 점점 더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데요 장진남 선수. 아 나이스. 예. 장진남 선수 예 어렵겠습니다. 임요환 선수 참 대단하네요. 자 장진남 선수의 이 히드라리스크 부대 한 10마리 정도가 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예. 장진남 선수의 본진 쪽으로 레이스 부대가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레이스가 아무리 종이 비행기라고는 하지만 저병력만으로도 지금 힘들겠어요. 네 장진남 선수와 임요환 선수의 결승전 1차전 아 크러킹된 상태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오버로드 깨졌죠. 오버로드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그 예 오버로드 밑에 히드라리스크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큰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그 레이스가 8기라는 게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말이죠. 야 지금 컨트롤도 참 임요환 선수의 유닛 컨트롤 대단한데요. 아, 대단하네요. 그 레이스 8기가 그 대공으로 한번 쏘면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오버로드가 한기씩 파괴가 됩니다. 예, 그게 레이스 8기의 의미죠. 예. 아, 저 레이스의 컨트롤 좀 보십시오. 절묘합니다. 지금 히드라리스크가 쫓아다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지지! 장진남 지지! 자, 한빛소프트웨어 게임넷사리그 결승전 제1차전에서 임요환 선수가 먼저 첫 승을 따냅니다. 1승의 임요환 1패 장진남 선수입니다. 임요환 선수의 표정 그리고 장진남 선수의 표정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결승전 분위기
이렇게까지 긴장감이 감도나요? 대단합니다, 분위기. 자, 경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장진남 선수도 준비를 많이 해봤고 임요환 선수도 준비를 많이 해봤어요. 예, 장진남 선수는 예전 16강전에서 한홍렬 선수의 테란을 상대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글링으로서 대각선이 아니었거든요. 초반 저글링으로서 그 상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러커나 뮤탈리스크로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대로 맞아떨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초반 저글링이 전혀 먹히지 않았거든요. 네. 아, 임요환 선수 워낙에 그 대단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승전을 대비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예, 그러나 진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임요환 선수에게 행운도 굉장히 많이 따랐거든요. 예, 여기저기 그 물론 스컬지로 언덕 위를 모두 완전히 덮어놓은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예, 드랍십이 날아갈 때마다 어떻게 스컬지 그 바로 옆에 그렇죠. 살짝 이렇게 날아가는 건지, 그 장진남 선수는 여기저기 이렇게 스컬지들 패트로 시켜 놓으면은 그 드랍십이 세네 번 날아오면은 그 중에 한두 번은 잡아내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여기저기 패트롤을 해놨는데도 그 빈틈을 자꾸 이렇게 드랍십들이 뚫고 날아왔다는 거. 예, 이거를 보면서 장진남 선수는 탄식을 거듭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뭐 지금 이곳 관중들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아,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야말로 숨 막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성이 저절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 일단 첫 경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1차전을 따냈습니다. 1승의 임요환. 그러나 장진남 선수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이죠. 네. 예. 자, 2차전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네오 정글스토어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